1997년도에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그 한국인 조 씨가 칼에 여러 차례 찔려서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그 사건이 생깁니다. 그런데 이제 화장실 안에 그 피해자 말고 두 명이 더 있었는데요. 두 사람 다 미국 국적이고 한 명은 17살의 패터슨. 다른 한 사람은 18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. 이 둘 다 둘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. 그런데 그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이고요. 이 사건 왜 근데 왜 일어난 거예요? 그 세 사람의 이런 사건이 그냥 취중 시비? 아니요 시비가 아니고 전혀 상호작용이 없었어요. 그 피해자는 화장실 2층이었거든요. 그래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과 다른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었거든요. 이 테이블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계속 오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혀 어떤 뭐 상호작용이나 시비나 다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서 칼로 찌른. 네. 그럼 그냥 죽인 거네요? 그냥? 아무 이유 없이? 아무 이유 그때 없이. 멋진 걸 보여줄게 라고 한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그 피해자였던 거죠. 올라오는데. 그 햄버거 집 되게 유명했어요, 이태원에. 네. 좀 약속 장소이기도 하고 그 삼거리에 있잖아요. 되게 놀랐죠, 저희 대학교 2학년이고 막 이럴 텐데.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음에 미국 범죄수사대에서 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패터슨을 그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. 그 지목한 이유가 피해자가 칼에 찔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패터슨 같은 경우는 손을 비롯해서 온몸에 이제 피가 묻어 있었던 반면에 리 같은 경우에는 그 셔츠 앞뒤로 소량의 피만 묻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, 그 칼이 원래부터 패터슨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었고 범행 이후에 패터슨이 그 칼을 하수구에 버린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과 그 어떤 혈흔에서의 특성 때문에 미국 범죄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검찰 단계에 가서 이 기소가 뒤바뀌게 돼요. 패터슨이 갖고 있던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그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의 혐의로만 기소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그 결론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든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의학자의 소견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. 피해자가 저항흔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그래서 9번을 찔리면서 저항흔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, 그 범인이 그러면서 그 피해자의 상흔을 봤을 때 상처가 수평으로 나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찌른 그 상처가 많아서 피해자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. 그 상흔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찌른 상처다 이렇게 나왔죠. 패터슨은 피해자보다 훨씬 그 키도 작고 이제 몸집도 작은 반면에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180에 105kg의 키도 큰 상당한 이제 거구였거든요. 두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때문인데 패터슨 같은 경우는 거짓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반면에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 거짓 반응이 나타났어요, 진술에서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에드워드를 그 살인 기소를 하게 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로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 패터슨은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로 그 다음 해 광복절 특사로 나가게 돼요. 근데 이제 에드워드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0년형을 받고 3심에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됩니다.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인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. 에드워드가 범인이 아닌 걸로 재판에서 나왔으니까 패터슨을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당시에 검사가 이틀 동안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잊은 그 이틀을 틈타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. 이게 99년 8월의 일이거든요.